자, 반갑습니다. 셀로메드 알아보겠습니다. 자, 셀로메드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4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3번이나 갔고요. 자, 상한가를 간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상한가를 갔었을 때 9월 3일이었는데요.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14분, 그리고 8시 34분, 8시 38분 이렇게 뉴스 기사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시초가에 문자로 보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 이때 8시 14분에 나왔던 파이낸셜 언론사에서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셀루던필 2030년 45조 원 ADM 글로벌 시장 선점 나서.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 제조 기업인 셀로메드가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인 무세포 동종 진피 신제품 셀루덤필 개발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셀로메드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의 노력하에 셀루덤필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발이 완료되어 올 하반기 내에 매출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사전에 원재료 수급 안정화, 생산 공장 증설을 완료한 효과가 반영되어 시장의 수요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ADM은 사람 피부로부터 무세포화 기술을 통해 얻어지는 진피층 기질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를 제거해 순수한 콜라겐 및 엘라스틴 등으로 구성되는 세포 외 기질 형태의 생체 유래 피부 대체제를 의미한다. 셀루던필은 무세포 동종 진피를 미세 분말화하여 정제수나 생체적 합성, 고분자 캐리어와 혼합한 제품이다. 셀루던필은 미세 분말화된 제품으로 규격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기존 셀루덤 HD 임플란트의 우수한 생체적 합성과 감염 위험 방지 특성까지 보존하여 성형외과, 유방외과, 정형외과 등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셀로메드 관계자는 ADM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약 45조 원으로 성장이 전망된다며 피부 이식이 이제는 수술뿐만 아니라 미용에도 활용되는 시대가 도래. 그만큼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셀루던필의 성공적인 개발은 셀루메드의 시장 선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뿐만 아니라 셀루덤 젤 개발에도 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셀루메드는 미용 분야를 타깃으로 한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인 셀루덤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셀루덤 HD 임플란트의 생산 공정 변화를 통해 제품의 규격, 정밀도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도 병행 중이다. 자, 이렇게 기사를 잠깐 한번 봤고요. 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자, 일단 2030년 45조 원의 ADM 시장 선점 나선다. 자, 이 2030년 45조 원이라는 이 키워드가 이제 좀 주목도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종목의 끼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지금 4일 연속으로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 셀로메드라는 종목이 굉장히 끼가 좋은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잘 가고, 그래서 제가 9월 3일날 촬영할 때 3연상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4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3번, 삼상을 갔죠.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루 빼고, 자, 상한가를 3번이나 갔습니다. 그러면서 1750원대 주가가 3250원까지 주가가 무려, 자, 보시겠습니다. 8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자,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80% 넘게 4일 만에 80% 이상을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 자, 이거는 세력이 대놓고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셀룸에 듣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9월 3일 날 영상 찍었을 때 3연상 간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이 종목 10배도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세력이 대놓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요, 추경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 눌림목 한번 기다리면 좋습니다. 이 5일선까지 주가가 내려와 주면은요, 이렇게 내려와 주면은 눌림목에서 매수 타점 한번 진입을 이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눌림 조정 안 주고 바로 슈팅이 계속 나온다면은 절대 추경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셀루매드는 약간 세력주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슈팅을 만들었다가 한 번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상승 이후에 5일선까지 좀 주가가 내려와 준다 그러면은 이때 5일선 매매에서 이제 진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루메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고, 과거에도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셀루메드가 비아디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전기차 세계 1위 기업인 비아디에 교체용 배터리 뭐 채택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때도 상한가를 많이 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루메드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로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뉴스 기사 보셨던 것처럼 셀루덤 젠 관련 기사로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 종목 지금 거래 대금이 1,400억을 넘었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그 전날에도 1,250억, 그 전날에도 1,000억. 자, 이렇게 3일 연속으로 1,000억 이상 주가가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이 현재 1,200억대, 1,200억대 시가총액인데 하루에 1,400억, 1,300억, 1,100억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세력이 대놓고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5일선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눌림목에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 대응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고 만약에 거래 정지, 너무 많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 정지가 나와 준다면은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 정지 이후에도 슈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지만 거래 정지까지 가지 못하고 한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좀 이제 좀 지지부진하다, 주가가 그렇다면은 한 절반 이상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좀 대응을 좀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아시겠죠? 보유자의 영역이고, 지금 세력이 대놓고 주가를 10배 끌어올릴 수도 있는 미친 세력주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리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세력주들이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헤지 성향을 가지고 주가가 10배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셀루메드 좀더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셀루메드 주주님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010-9065-8706 이 번호로 셀루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입장하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많은 정보들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루메드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제가 세력주 준비했습니다. 자, 30에서 40%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눌림목 매매 준비했습니다.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종목 보내드리겠고요. 010-9065-8706으로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세력주 매매했던 종목이 셀리드였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로, 자, 재료가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였죠. 그리고 10배 상승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1,700원에서 17,000원까지 한달 동안 10배가 상승을 했죠. 자, 보시면은 4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보내고 5거래일 차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 나왔죠. 자, 이때 제가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슈팅 나왔을 때 매도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슈팅 나왔을 때 매도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0배가 상승을 하는 동안 첫 번째 상승폭이 78% 상승했고, 두 번째 눌림에서 상승폭이 무려 210%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 딱 매매를 했고요. 중간에 추격 매수, 내동 매매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모두 실패 없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 수익 인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리드. 자, 3일 만에 이렇게 47% 수익이 봤고요. 자, 수익 인증해 주신 분께서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한 1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수익을 본 것 같습니다. 수익 보신. 수익 인증해 주신 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 자, 세력주 확실한 종목 제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한 1억 정도 매수를 해서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챙겨갈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자 추석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석 보너스 개념으로 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010-9065-8706번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세 개씩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하루에 5% 이상 수익 내드립니다.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내드리고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100만원 가지고 3200 이렇게 5개월 만에 만들어 드리게 되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원이 3200으로 늘어나는 거죠. 자, 6개월 차부터 매달 3200씩 수익금 생기시면은 이때부터 수익금 3200만원 재투자하지 마시고 이때부터 인출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력주로도 30-40% 수익을 내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단타로 하루에 5%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셀루메드 이 종목 굉장히 끼가 좋은 세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력주 주가 대놓고 10배 상승을 시킬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잘 집중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일선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이제 매수를 한번 눌림목에서 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주가가 큰 상승 이후에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건전한 종목이 아니고 약간 세력주 느낌으로, 작전 세력주 느낌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서 크게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셀루메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추천드린 종목 퓨런티어. 자,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상한가를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시초가가 3%에 시작을 했고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1분봉으로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시가가 이제 3%에 시작을 했고 9시 8분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오늘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좋진 않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인 프론티어가 이렇게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면은 3%에 시작을 했고 장중에 9시 6분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그때 3%에 시작을 했고 3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고점이 약 27% 정도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프론티어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수익을 잘 챙기셨습니다. 자, 빠르게 수익을 잘 챙겼고요.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9월 6일 새벽 2시 10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보시면은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기사고요. 테슬라 내년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 유럽, 중국 판매 계획에 주가 4%. 테슬라가요, 내년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4%가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으로 4%가 주가가 급등하면 당연히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인 프론티어가 시장에 관심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확인하고 시초가에 매수 추천을 드렸고,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4.8% 오른 23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 FSD 소프트웨어의 기술 향상과 판매 지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시작해서 오늘은 시장 자체가 장 초반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프론티어 이 종목이 가장 빠르게 상한가를 갔죠. 갭이 3% 살짝 떠서 시작했지만 상한가까지 갔고요. 제가 또 사랑하는 수제자가 수익 인증을 해줬는데 오늘 대박 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6분 만에 프론티어 종목으로 420만원 수익 받고요. 13% 이렇게 420만원 장 시작하고 6분 만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깔끔하게 수익을 받고요. 뭐 일반인 한 달 월급을 이렇게 단타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수제자분께서 사실 주식 초보자입니다.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지금 입장하신 지가 6개월 이상 되신 분이고 이분께서도 여러분들처럼 소액으로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초보 시절에. 근데 현재는 시드가 3,0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신 분이고 오늘 하루 만에 420만원 이렇게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시초가에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초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5%에서 10%입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시간은 9시 매수를 하시면 되고 매도는 10시 이전에 매도를 합니다. 추천드리는 시간이 8시 50분 장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 제가 시초가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시초가라고 두 글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로 010-9065-8706 위에 전화번호로 시초가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아침 8시 50분에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초가 종목은 매일 한 종목만 이렇게 매매하시고 그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바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식시장을 하루 종일 볼 수 없잖아요. 바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하루 한 종목 시초가 매수 자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시초가 매매가 그래서 확률 높은 시초가 매수로 하루에 5%에서 10%만 욕심 없이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8시 50분에 매일매일 문자로 추천을 드리니까 이렇게 시초가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무료로 도움 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프론티어 종목으로 깔끔하게 시초가 수익을 잘 봤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